안녕하세요. 둘째 날 아침입니다. 오늘은 말을 타고 트레킹을 할 예정인데요. 1시간 반 정도 할 예정이라고 해요. 지금 여기 세부퍼시픽에서 단체 티셔츠를 선물해 주셨어요. 그냥 하얀색 티셔츠예요. 뒤에 뭐가 있나? 아무튼 오늘 먼지도 많이 묻고 할 것 같아가지고 이거 티셔츠 입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이걸 입었습니다. 그리고 승마를 해야 되니까 긴 바지를 입었어요. 여기가 쓸리면 승마할 때 많이 아파가지고. 그럼 저는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! 아. 마시겠습니다. 일로 와, 일로 와. 아, 잠깐만. 따가이따가이? 근처에 와서 먼저 점심을 먹기로 했거든요. 여기 점심이 지금 차려져 있습니다. 오늘 점심은 이렇게 쌈발이에요. 아침을 안 먹어서 너무 배가 고파요. 지금 섬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희 이 배를 타고선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. 날씨가 좀 흐려져서 발 타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. 배를 타고 다른 섬으로 넘어가서 말을 타는 것 같아요. 혹시나 더울까봐 모자도 챙겨왔어요. 오! 배를 25분 정도 탔거든요. 25분 정도 타니까 지금 여기 섬에 도착을 했어요. 여기서부터 이제 말을 타고 트레킹을 할 예정입니다. 지금 날씨가 다행히 흐려서 덥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왼발을 뒤로 잘 드시면 됩니다. 또 발을 드세요. 잘 들면 3분의 1 정도 끼우시는 게 좋습니다. 너무 많이 끼우지 마시고 하셨죠? 네. 발목을 이렇게 펴세요. 뒤에 튀어나온 게 있어서 들어가시면 좀 엉덩이가 아파요. 뒤에 닫으시고 최대한 앞으로 당겨 앉으셔야 돼요. 하셨죠? 기본적으로. 그리고 손은 여기를 잡으시는데, 두 손을 잡으시는데 너무 세게 잡지 마세요. 가볍게 잡으세요. 올라오세요. 출발! 지금 이제 말을 타고 트레킹을 시작합니다. 1시간 정도 걸릴 예정이라고 해요. 여기 화산 모래바람이 많아서 지금 제 마스크를 착용했어요, 모자랑. 비가 올 것 같아요, 근데. 지금 조금씩 비가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. 저희 지금 반 넘게? 된 것 같아요. 너무 가팔러가지고 사실 좀 무서운데 열심히 고삐를 잡고 가고 있습니다. 정상에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15분 정도 전망대 구경을 하고선 다시 내려갈 예정입니다. 지금 저는 말을 타고 와서 안 힘든데 지금 같이 오신 마부분이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되게 미안해요. 도착했습니다. 와, 우와, 진짜 멋있다. 와, 대박이다. 너무 멋있다. 아, 이게 호수 안에 호수구나. 밖에 호수가 있고 안에가 한 번 더 터진 거야. 너무 멋있다. 여기까지, 저 멀리까지 걸어갈 수 있는데 힘들어가지고 저는 여기에서 감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도 충분히 멋지거든요. 저는 지금 전망대에서 다 사진을 찍었고 이제 다시 말을 타고 다시 아래로 내려갈 건데 지금 좀 내려가는 길이 많이 가팔러서 제가 지금 말을 타고 내려갈지 아니면은 그냥 걸어서 내려갈지 조금 고민이에요. 지금 투어 갔다가 다시 호텔로 돌아왔어요. 좀 저녁을 먹고 바를 갈 예정인데 옷을 좀 갈아입고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차가 좀 막혀서 1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말 타고 차에 좀 오래 앉아 있었더니 엉덩이가 아파요. 옷만 갈아입고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. 배가 고파요. 오늘은 빨리 갈 거라서 여성분들은 보통 슬리퍼? 쪼리 같은 것만 안 신으면 돼요. 저는 지금 외질 신고 그냥 원피스를 입었습니다. 가도록 하겠습니다.